우선 이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여기 와주셔서 축사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경기도 그다음에 여러 정부 지원해 주신 분들 제가 우리 사기 저희도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기 요번에 졸업을 저번 주에 졸업을 했는데 정부 지원 덕분에 홍콩에 나와가지고 홍콩 투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홍콩에 있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왔냐 무슨 돈으로 왔냐 한국 정부 지원 받다고 왔다니까 되게들 놀래요. 아 정말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런 지원도 받아가면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만 있으면은 이게 지원되고 그런 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 정말 바깥의 세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많은 부러움의 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된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직접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죠?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트업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스타트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무슨 벤처 스퀘어나 아니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오늘 여기 스페이스쉽 엔터프라이즈 아니 거기 아드시 여러분들 아시죠? 아드시가 초에서 전쟁을 하고 이테카로 다시 가기가 몇 년이 걸렸죠?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한다는 거는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맨 처음에 막 이렇게 붐업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이 10년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걸으시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오늘 주제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각오와 또 어떤 점을 고려를 하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왜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legitimate한 question이에요. 꼭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로 안 나가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 특히 미디어를 베이스로 스타트업을 한다. 물론 꼭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디스큐트 할 수 없는 팩트는 전 세계의 인구와 한국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미디어 컨텐츠를 갖고 한다면 그 고생을 해서 스타트업을 한다면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회사, 내가 만든 컨텐츠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뭐 낚시를 집 옆에 있는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해도 되고 아무래도 원양어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뭐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면은 해외로 나간 성공 사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저는 많은 경우 우리 먼저 선배 세대의 스타트업들, 선배 세대 엔트리프리어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도 뭐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뭐 영어도 정말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죠. 포니도 현대도 미국에 진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 넘버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해외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냐?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 분은 모르세요? 이 오른쪽 이병철 회장이세요. 삼성 스타트업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스타트업가예요? 아니에요? 엔트리프리어죠? 성공했거든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게 1980한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 애플에서 쫓겨나기 전에 삼성에 와가지고 같이 이병철 회장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게 이 해외 많이 나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해요. 왜? 한국은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현대라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있지 않느냐. 여기 한국에서 요즘에 2013년에 이슈가 된 게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저긴 저렇게 스타트업 그 생태가 잘 돼 있고 거기 잘 해준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가면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한국을 봐라. 저긴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저렇게 큰 기업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냐.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 돈은 정말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성공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해외 진출한다는 거는 솔직히 막막하죠. 근데 해외 진출이 힘든 게 아니라 솔직히 사업 시작해서 성공하는 게 힘들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직접 하시니까 아마 매일매일 느끼고 계실 텐데 해외 진출이 힘든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은 해외 진출 안 할 이유도 없고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저도 해외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또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힌트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자기 사업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또 거기에 없어야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사례를 원어원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해야 되냐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이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호스웨이라는 회사를 1998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제 지금 현 와이프도 만나서 애 셋 낳고 또 거기서 사업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호스트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한 지금 600만 명의 그 기업 고객한테 그 웹 호스팅과 클라우드 호스팅을 갖다가 매니지 호스팅을 갖다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도 초창기 멤버 4명 중에 한 명인데 저희들이 코파운드가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만든 이제 회사인데 98년에 뭐 다 했어요. 뭐 쓰레기도 치우고 뭐 커스터머 서비스 콜도 제가 직접 받고 코딩도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서버 데이터센터 운영하니까 막 직접 서버 갔다가 하고 선 끌고 막 지붕 천장 뭐 지하로 내려가서 막 다 했어요. 근데 뭐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뭐 마케팅도 하고 코딩도 하고 다 그게 스타트업의 인생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이렇게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 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생할 때 고생해. 왜? 나도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호스트웨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미국에서만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업을 확장을 해나갔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저희들 인터내셔널 오피스 연 게 바로 한국 그 다음에 영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인도, 호주 등등을 갔다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우리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해외 담당 임원이 돼가지고 이런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오피스를 차리고 뭐 인수를 할 때 제가 다 도맡아서 나갔고요. 그래서 세보니까 25개 여기 나열된 그 나라에 진출하는 걸 제가 직접 했고 25개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 중에 한국 회사가 3개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전략적으로 제 코어가 아니라는 거는 또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5개 회사를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호스트웨이를 키우는 동안 레이즈한 그 금액이 한 1000억이 한 110밀리언 한 1000 한 뭐 200억 정도의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호스트웨이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2013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딱 지금 1년째 됐는데 저도 드디어 엑시트를 했습니다. 1998년에 회사를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엑시트를 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프라이빗 사모펀드에다가 저희 그 머주리 셰어를 갖다가 해서 엑시트를 했고
그 엑시스를 한 계기로 한국에다가 이제 그 스파크 랩이라는 그 한국 그 초기 그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엑셀레이팅 한 다음에 또 계속 후속 투자도 같이 유치를 해서 그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스파크 랩이라는 거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Entrepreneurs Growing Entrepreneurs, 우리들도 창업자니까 창업자들이 또다시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호스트웨이도 말씀드렸지만 네 명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스파크 랩도 지금 여기 보시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미 대표하고 그 김호민 대표하고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버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팔로알토에 있고, 제이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프랭크 미하는 런던, 넷 제이콥스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김유진 상무. 그렇게 이렇게 팀이 구성이 돼서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자들이 창업자들에게 돈과 투자와 도움을 주고 있는 스파크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엑셀레이터, 굉장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졸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셔서 그 다음 단계 더 돈을 투자받고 싶다 싶으면 여기서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또 C펀드가 있어서 C펀드는 한 1억에서 5억을 투자하는 그 후속 투자를 담당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 여태까지 저희도 2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잠깐 그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지금 79%의 저희 그 회사들은 그 후속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 그 만약에 저희들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전에 5억이라는 투자를 받았다면은 그 후에는 17억이라는 투자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RSE 10년, 스타트업들도 몇 년이요? 제가 호스트웨이 시작해서 엑시까지 몇 년 걸렸죠? 10년, 15년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장의 RSE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나온 회사를 보면 이번에 그 발표하실 그 김영주 대표님이 맡고 계신 노이, 이번에 금년에 탭조이한테 인수가 된 파이브락스,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또 중국에서 또 조만간 큰 성장을 보일 미미박스, 또 이번에 투자를 받은 NFLabs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 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받았고요. 그 글로벌 쪽에서는 저희들 시드펀드 쪽에서는 또 전 세계 40개 기업에다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32개, 시드펀드에서 40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저번 주에 4기 데모데이를 하셨는데, 혹시 스파크랩 데모데이 저번 주에 가신 분들 있어요? 여기서? 예,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데모데이를 어떻게 하나, 그 데모데이를 하는 이유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 스타트업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놀이는, 뭐, 김 대표님이 더 나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잠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놀이라는, 그 에듀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여기 지금 미디어 컨텐츠를 갖고 사업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선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에듀케이션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놀이가 참 놀라운 기업이냐면은 한국에 있는 문제만 푸는 기업이 아니에요. 저희가 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야, 정말 이렇게 멋진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좋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랩이라는 게 한국에서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 여러분, 지금 교육 시스템이 지금 100년 동안 바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빅토리안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받는 교육 시스템이 그 많은 부분이 그 영국 그 빅토리안 그 퀸 빅토리아 때 맞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런 교실에 모여서 학생들이 있고, 그럼 학생들이 23,000명 있다고 치면은 각각 개개인이 틀릴 텐데 받는 레슨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놀이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획기적으로 다 바꿔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개개인 학생들에게 자기에 맞게 뭐 이 문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갖다가 다음 레슨들이 거기 그 학생 수준에 맞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계속적으로 커스터마이즈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도 처음에 태생될 때부터 한국에서만 자기는 있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린 나가야 된다. 왜? 우리가 푸는 문제가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니까. 맞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죠. 원양어선을 타고. 학생 수가 한국에 많아봐야 몇 명이겠어요? 한 15명이? 1500만? 전 세계의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만 수학 공부를 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한 가지 나갈 때 그 김 대표님이 특히 이 한국에 있는 코파운더들은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어떻게 갈까요? 그냥 B2C로? 그러니까 그냥 웹사이트 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아니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게 100년이 넘는 시스템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같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영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의 현지에 사람이 있어야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 그 교육 시스템에다가 영업을 시작하는 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냥 미국에 무작정 넘어가서 영업을 시작하면 그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게 미국의 아예 코 CEO를 공동 대표의 자리를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현지 사람을 물론 교포였지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대표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공동 대표 자리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셨어요. 왜? 너무너무나 자기의 미션이 뚜렷하고 이 프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 여기 여러분들은 참 럭키하신 게 김용재 대표님이 엄청나게 바쁘시거든요. 엄청나게 굉장히 바쁘신데 여기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 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해외를 진출하고 싶다. 오케이. 하나의 방법. 해외에 있는 공동대표나 아니면 코파운더를 찾아라. 그리고 그 교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브락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그 노정석 대표하고 이창수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파이브락스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기 그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 그 모바일 게임을 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고객이 들어와서 돈을 얼마큼 써가지고 이 고객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런 LTV, Lifetime Value를 잘 계산을 해야만 이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5Rocks라는 그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lifetime value analysis를 하는 회사를 우리 일기 때 개발을 해가지고 그 데모 데이터 발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그냥 쭉 성장을 하셔서 금년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이 미국의 그 탭조이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한테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노정석 대표 같은 분은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엑시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파이브락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저희 그 스파크랩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일기에 졸업을 하고 바로 또 비석세스라는 비런치라는 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창수 대표가 이런 패널에 들어가서 했는데 바로 옆자리에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즈라는 그 VC 그 대표님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거기서 우연치 않게 만나서 연결해서 글로벌 브레인한테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때 투자 규모가 제 기억에 한 30억인가 40억 뭐 그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어떻게 보면 적기에 딱 받으셔가지고 바로 일본을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모바일 게임을 하는 업체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하드코어 게임은 굉장히 잘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거는 그 생태계가 해외에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진출하셔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해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의 VC한테 소개를 받고 일본에 있는 VC한테 투자를 받고 그 일본 VC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일본으로 가는데 도와줄게. 그래서 일본으로 갔죠. 근데 이창수 대표가 그냥 일본을 그냥 가서 살았어요. 그냥 부치고 가서 정말 거의 매일같이 일본에 가서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정말 여러분이 해외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정말로 하고 싶으시다면 해외 자금을 투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투자 받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아니 한국에 있는 VC한테도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느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물론 사업 자체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팀 멤버들의 역량도 중요해야 되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잖아요. 우선은 페이스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가고 싶으면 그냥 보따리 싸서 건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창수 대표가 일본 진출 갔다 여기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일본을 갔고 또 숨 쉬듯이 또 미국을 갔고 그러다 보니까 탭조이라는 회사에 그 사람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 정말 물리적으로 떠나실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놀이처럼 거기 있는 공동 대표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미박스라고 들어보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미박스도 칸텐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미박스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칸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한류라는 그 문화 칸텐트.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라는 게 해외에서 먹히는 거죠. 예? 이제는 한국이 그냥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그런 그냥 보통 문화적이지 않은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화장품인, 저도 화장품은 문화적인 상품이라고 보는데 이 팔리는 거예요. 미미박스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 인력이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을 건너갑니다. 미국을 건너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국에 있는 Y 카미네이브라는 또 엑셀레이터를 들어가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Y 카미네이브. Y 카미네이브에 들어간 한국의 최초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점점 지금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미미박스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미박스는 거기 멤버들이 그냥 토종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슨 유학파 저처럼 무슨 이렇게 미국에 뭐 이민을 가서 그런 교포도 아니고 뭐 유학파도 아니고 정말 토종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럼 해외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딱 한 가지 그 대표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다 왔어요. 그거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슨 화장품 장사하는데 안 맞죠? 그런데도 해요. 왜? 패션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Y 카미네이터 그 데모데이를 하거든요. 거기서 발표한 거를 잠깐 보고 또 저 진행할게요.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Good morning. I am Neil from MiniBox. We are a tech company, and we are making a new cosmetic brand. This is the graph of our monthly sales, and we are now making $1.3 million per month, with a growth rate of 66%. One reason why we grow so fast is because we have an amazing retention. 48% of our customers would come back for another purchase within a month. By the end of this year, we are going to have a run rate of $150 million. So I'm sure you are curious, why are we making so much money? This is a full stack model. Our brand is exclusive to mobile and the web. This allows us to cut our costs by over 50% by reducing the number of steps
taken betwe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e are also cutting the time for new product generation by 90%, so we can respond quickly to trends, which in the beauty business is critical. Not only are we growing faster than other brands, because we are vertically integrated, we have 3 times the profit margins. There is a big gap between $100 luxury cosmetics and a $6 drugstore cosmetics. That's the space we're targeting, which will give us both profit margins and volume. I realize a new cosmetic brand is not what you expect to see here, but it's working. By the end of this year, we're going to have a run rate of $150 million. If that interests you, we'd love to talk to you. Thank you. Okay. 네, 제가 이거를 그 보여드린 이유는 뭐 미니박스가 잘 되고 있다, 뭐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3월달이었거든요. 3월달에 나와서 하드프가 뭐래요? 금년 말까지 매출이 150 million dollars만 해요. 그러면 12월달 매출 곱하기 12를 하면 150 million dollars를 한다 그랬죠. 150 million dollars면 1,500만 불, 그쵸? 아, 그 1,500만 불이 아니죠. 1억 그 어떻게 되죠? 150 million dollars. That's a lot of money. 오케이. 그 근데 정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표한 게 여기 이런 청중 앞에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청중은 뭐 Sequoia, Capital, 뭐 Kleiner, Perkins. 그러니까 정말 내노라하는 모든 그 슬픈 밸리의 주자들 앞에서 이 하대표가 저기가 했는데 저 하대표가 하는 영어가 예? 유치한 영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순술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아, 나 영어가 힘들어서 힘들어. 하드표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자신감에서 나오는 영어 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서툴러도 충분히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름과 서비스 이름. 저희들이 한국 회사들 많은 이제 회사들 보면 꼭 회사 이름하고 서비스하고 틀려요. 근데 잘 나가는 회사들 보세요. 놀이는 놀이죠. 미미박스는 미미박스예요. 파이박스도 파이박스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회사 이름 하나고 또 서비스 이름이 틀려. 그러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해외를 나가실 때 회사 이름과 서비스 이름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Keep it simple. 그걸 딱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거를 느끼냐면은 아,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하나 또 서비스 이름은 하나 아,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서비스 할 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Singular focus. Singular focus. It's imperative. 정말로 뭐 딱 문제 하나를 푼다고 시작을 해야지 왜냐면 스타트업들은 리소스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풀기도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ingular focus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굉장히 많은 거를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해외를 나갈 때 많은 투자자들이 How are you doing in Korea?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윤현진이가 한국에서 못해서 해외에 나갔어요. 한국에서 안 돼서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도 최고의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저스에 간 거고. 똑같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국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꼭 먼저 성공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스타트업까지는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 대표님도 이제 뭐 그 MVP라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Minimally Viable Produc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리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상품을 갖다 퍼펙트하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잘 포착해가지고 그거를 잘 긁어줄 수 있는 미니멀리 바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한국에다 출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적어도 한국에서 MVP 이러레이션을 몇 번을 해서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근데 한국에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보다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개발을 한국에서 하고 또 프로덕트 매니저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진출하는 마켓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거기서 해야 되죠. 이게 뭐 중국이 될건 어디가 될건 근데 이게 한 가지 캐비앗이 있어요. 익셉션이 있어요. B2C 비즈니스면 그러니까 내가 컨슈머하고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뭐 미미박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파이브락스 같은 거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에 포커싱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익셉션이 하나 있어요. 물론 NH라인 같은 건 아예 그냥 한국에서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일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고 또 하나는 B2B 스타트업. B2B 스타트업 하면 뭔지 아세요? Enterprise Solution Startup.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거 개념도 없어요. 왜? 아예 한국에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Salesforce.com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DB를 갖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셔야 돼요. 왜? 한국에서는 있는 SI, 대기업에 붙어있는 SI들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망하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절대로 B2B 무슨 MVP를 여기서 이노베이션 몇 번 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저는 전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물론 뭐 재벌 2세 아니면 재벌 2세면 그냥 그 붙어있는 그냥 SI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미니박스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마켓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 마케팅 시리즈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미니박스 이렇게 그 유튜브 가서 치시면은 이러한 그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유튜브 그 비디오 블로거들이 이제 미니박스를 이렇게 여는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뭐 이게 계획된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미박스가 미국 가서 돈이 없으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TV 선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예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네 타겟층이 뭐를 제일 많이 보냐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겠죠. Teenage girls, young girls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섭외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한국 그 스타트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 나갈 때 중국에는 앱스토어가 몇 개예요? 앱스토어가 있습니까? 애플 앱스토어가 있어요? 없죠? 구글 플레이스토어는요? 없죠? 그런 게 한 10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켓적인 현상을 알아야 되고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나가면은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SEO 한국에서 SEO 제대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왜? 네이버가 다 독점을 하는데 무슨 SEO? 네이버 광고 때리시죠?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굉장히 후졌거든요? 근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performance marketing management 그런 것부터 일일이 다 다시 배우셔야 돼요. 한국엔 없어요 그런 게. 그렇지만은 정말 해외로 나가실 거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접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던지 아니면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포섭을 해서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외 나갈 때 중요한 거 이거는 해외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Sometimes it's not what you know, it's who you know. 인맥,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뭘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거지 같은 세상 다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관시와 인맥은 그런 무슨 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 takes a village.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 끌어모으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죠. 돈 끌어모으는데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객 나중에 유치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인맥이 중요하지만 해외로 나갈 때는 그러면 거기도 인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외 인맥을 형성을 하느냐 뭐 잠깐 그 스파클랩
왜 뭐 광고를 하자면 그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스파크랩뿐만이 아니라 뭐 벤처스토어가 됐건 아니면 퓨처플레이가 됐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엑셀레이터들. 저희 같은 경우는 110명의 해외 멘토단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해드리는 일 거거든요.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어떤 바이오를 드리냐 이런 해외 투자자들과 해외에 있는 그 인력들과 연결을 시켜서 자연적으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전개 나갈 수 있게. 24시간 7일 365일 정말로 그냥 1년 내내 일만 하셔야 돼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었어요. 사업 시작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토요일에 막 들어오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럼 제가 되물어요. 토요일 일하기 싫어요? 그럼 일요일 올 생각하지 마라. 네? 스타트업은 그 정도 정신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정말로.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란 카노웨이라고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미국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구글 다 초기 투자. 뜨기 전에. 이 사람이 이거 뭐 옛날에 한 말이 아니에요. 금년에 한 말이에요. Dating someone or married? 그러니까 스타트업한테 지금 누구를 데이트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했어요? Warn them that they're not first in line, that you have this vocation, that your duty is to your company, it has to be that fanatical.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족이 두 번째입니다. 그 준비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사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그랬고, 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RS죠. 10년이죠.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High is really high. 그 거기서 느끼는 희열, 그것처럼 좋은 희열이 없어요. 근데 사업하면서 비참한,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거든요. 왜? 내가 안 되면 나만 혼자 망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 직원들, 거기에 딸린 가족들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24시간, 7일, 365일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딴 데 가서 월급쟁이 생활 하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신감의 English, 회사 이름, 서비스는 똑같이 한국부터 B2B만 빼고 타겟 마켓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마케팅 기법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그 사람 포섭, 무조건 일만 하기, 그리고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공동대표 아니면 코파운더가 무조건 진짜고 건너가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린 기업들, 삼성 현대도 한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나라의 보잘것없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성공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지만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Firebox, Minibox, 그 다음에 노리 같은 회사들도 지금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분들도 꿈을 크게 꾸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relevant한 일이다. 자신감을 갖고 해외에 진출을 한번 꿈꿔보시고 기획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끝내기 전에 그 SparkLab 광고를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5기를 지금 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5기를 저희가 그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갖다가 13주 동안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또 데모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 또 그 발표를 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데모데이를 했는데 그거를 잠깐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파크랩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원서를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